검찰이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다 빼라고 했다. 이런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드루킹이 선물을 주겠다며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청해 드루킹 김모 씨의 옥중 편지 중 수사 축소 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드루킹의 면담이나 다른 피고인 조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검사는 없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5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드루킹 김 씨는 본인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 확대나 추가 기소 없이 재판을 빨리 끝내주면 김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김 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면담 내용을 즉각 경찰에 통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김 씨와의 면담 전 과정을 녹화했고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다며 김 씨를 상대로 허위 주장 관련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